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머이 나물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밑에 저희 하단에 가서 뜯어왔습니다. 한 이 정도는 심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면 한 번 먹을 만큼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며칠만 전에 신청해 주시길래 제가 우리 하단에 있는 걸로 뜯어서 이제 요리 영상 찍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따듬어 봐야 됩니다. 잎은 이렇게 몸엔 좋지만 너무 쓴맛이 나서요. 뭐 녹즙이나 녹즙 있으면 해 먹으면 모를까. 너무 큰 거는 못 먹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작고 보드러운 거는 뭐 드실 수 있습니다. 삶아서 쓴물 좀 우러내고 쌈싸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까야 됩니다. 껍질을. 고구마 줄기 벗기듯이 또 호박잎 줄기 벗기듯이 이렇게 쭉쭉 다 까야 되고요. 데쳐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굵잖아요. 그럼 이렇게 까면서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반쯤 갈라도 돼요. 이렇게 갈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큰 걸로 잘라낼게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끝에서 껍질을 쭉 떼내냅니다. 이렇게 껍질을 좀 뗀 다음에요. 너무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이대로 삶아서 해도 되지만 너무 굵을 때는 이렇게 안을 좀 갈라서 이렇게 쪽 끊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이게 이거는 줄기가 크기 때문에 줄기가 몇 개만 있어도 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조금만 더 삶아줄게요. 2분만 삶아주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다시 이제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좀 담가 놓습니다. 지금 금방 안 해 드실 거면 이렇게 담가서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몇 시간 놔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드실 거면 물에 좀 헹궈서 볶아주면 돼요. 제가 멸치 육수가 있으면 좀 쓰면 되는데요. 제가 멸치 육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컵만 만들고 있습니다. 8마리 정도 뭐 다시마 조금 해서 이렇게 좀 끓여서 멸치 육수를 만들면 되고, 요거는 또 요거는 건져놨다가 된장 끓일 때 다른 거랑 섞어서 한 번 더 육수 내면 돼요. 멸치 육수 한 컵에다가요. 저걸 건져서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깨 가루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듬뿍 두 스푼 넣습니다. 지금 요 머위 삶은 거는 네, 국대접 있죠? 거기에 듬뿍 한 그릇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불을 낮춰서 머위 나물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폭 익힌다고 해서 뭐 물렁물렁한 나물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도 아삭 좀 씹히는 맛이 있는 나물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뭐 약한 불에서 짜작짜작 이렇게 볶으면서요. 이렇게 국물이 약간은 조금 있는 머위 볶음 나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머위 볶음이나 뭐 향이 조금 강한 나물에 이런 들깨가 들어가면요. 좀 맛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좀 순화시켜주거든요. 근데 싫으시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멸치 육수 국물에 볶아서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 간은 약간의 소금으로 넣고 맛을 조금 간간하게 해줄 겁니다. 간간하게, 뭐 슴슴하게 해줄 겁니다. 간은 요 국물로 보시면 돼요. 요 국물 간을 맞춰 놓으시면 되거든요. 조금 싱겁습니다. 이렇게 싱거우면 저는 소금 조금 더 넣고요. 들깨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뭐 참기름에 넣고 볶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담백한 국물이 있는 머위 나물 볶음입니다. 멸치 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 조미료가 안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한번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자, 이렇게 머리 볶음 나물 다 됐습니다. 뿌리는 게 지금 통들깨거든요. 없으시면 안 뿌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마침 있으니까 통들깨를 조금 뽁뽁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머이 나물 볶음 다 됐습니다. 뭐 머이가 건강에 좋은 거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또 한때는 풍 예방으로도 또 많이들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